수 있지. 예. 생일은? 7월 30일이야. 84년에. 양력. 네. 음력은 모르고? 7월 3일이야. 촉이 좋다는 얘기 많이 듣지. 가끔씩이요. 귀신이 있는 건 알지. 네. 근데 왜 고사 같은 것도 안 지내고 해? 아, 친구랑 같이 하는데 친구가 그런 거지. 주기적으로 해서 저는 이제. 제가 무슨 친구가 세긴 해. 네. 너도 세고 유유상종이야. 그래서 끼리끼리. 네. 그러니까 신기도 많고 팔자도 센 친구야. 이거는 바꿔 얘기하면 너도 신기가 많고 팔자가 센 친구야. 그래서 둘이 붙어서 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은 삼촌은 무당이잖아. 네. 나하고 견줬을 때 너희들이 별로 차이가 안 나. 그래서 가게 오픈하면은 그냥 너희들도 모르게 오늘은 좀 바쁠 것 같아. 너희들 모르게 그냥 오픈하면서 그렇게 아니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느낌이 들어. 네. 그날은 여지없이 장사 잘 돼. 네. 근데 이 달엔 가게세를 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 네. 그럼 그 달엔 여지 없어. 이걸 너희들이 예견한다는 거야. 그러면 어찌됐든 너희들은 삼촌과 같은 무당이고 신을 섬긴 사람은 아니잖아. 네. 너희들이 예를 들어서 뭐 초하루다 초삼일이다 막걸리를 뿌린다든지 아니면 니네 주방에 뭘 논다든지 술을 한잔 따라놓는지 물을 한잔 따라놓는지 뭔가 하겠지. 네. 근데 그게 과연 신이 와서 드실지 잡기잡신이 와서 묵을지. 그래 잡기잡신도 뭔가 묵으면 그 덕을 준대. 네. 근데 끼가 다분하고 반무당인 거지 무당은 아니야. 신을 섬기는 건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게 해서 좋을 수도 있지만 더 나쁠 수도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스님을 한번 모셔다가 고사를 거기서 지내든 아니면 삼촌과 같은 사람들을 모셔다가 고사를 제대로 한번 모시든 그게 필요하다는 거지. 하물며 모든 무당들이 다 하지는 않아. 네. 왜냐하면 시간이나 금전적으로 크게 드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도. 근데 나 같은 경우에는 삼촌 같은 경우에는 삼촌 구슬에 해마다. 그냥 일반인들은 뭐 재숙 굿이다, 뭐 돌아가신 분이 있으면 천도하는 진옥이 굿이다, 막 이런 걸 하는데 네. 나는 신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신과 조상을 갖다 잔치를 열어드린다 해서 진적 굿이라고 불러. 나는 그걸 해마다 해. 이렇게 자네같이 답답하고 궁금해서 상담하러 온 사람을 네. 상담해주고 안 좋은 게 있으면 뭐 굿 좀 하라든가 안 좋은 게 있으면 뭐 좀 풀라든가 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잖아. 내 거를 못하게 해. 그치? 그쵸. 나는 겁나게 돈도 많이 들어. 엄청나게. 나 삼촌은 일단 삼촌 구슬 1년에 한두 번을 꼭 해. 한 번은 무조건이고 두 번을 거의 해. 네. 그래서 난 그 두 번의 구슬 하면은 일종의 웬만한 직장인 연봉을 써. 엄청나게 규모가 커. 네. 일단 소를 한 마리 잡아. 우와. 소 한 마리, 뭐 돼지 서너 마리면은 그것만 해도 1천만 원이라는 돈이 소요가 돼. 그쵸. 그 부분만 이제 네. 거기에 뭐 떡이다, 과일이다, 뭐 전이다, 뭐 여러 가지 해산물에 뭐 이런 거. 또 그리고 무당들도 많이 참여가 돼. 네. 유튜브 볼 거 아니야, 굿하는 거 이렇게 보면. 네. 그것도 굿도 너도 해봤을 거고 집안 내력이 있으니까. 그럼 뭐 피리 불어주는 사람, 대금 불어주는 사람, 뭐 또 아쟁이고 나, 삼촌은 서울 한양 구슬하는 박수무당이야. 경상도 구슬하는 게 아니라 난 서울에 애가 본원이 있고. 그러니까 국악구경 같이 하면서 굉장히 또 많은 사람들이 참여도 되고 또 삼촌은 또 신도분들이 굉장히 많아. 한 150여 분이 되니까 그분들 중에 반절은 구경으로 오셔. 그럼 그분들 먹거리까지. 뭐 커피부터 뭐 식사까지 내가 아무리 안 써도 거의 한 3개 정도를 써 하루에. 그러니까 그걸 두 번 하게 되면 한 5개까지도 써. 요 금년에는 내 생일이 7월 7석이야. 그래서 7월 7석 날은 촛불 1000개를 켜서 하늘에 올리는 천신제를 지내고 그 다음 날
네, 진저 꽃을 할 건데 요번엔 조금 작게 잡았어. 4개 정도 선에서 하려고. 그럼 삼촌이 왜 할까? 나 삼촌 대한민국에서 잘 나가는 무당이거든. 그럼 모독이 그럼 내 곳을 그렇게 할까? 난 사람 안 믿어. 그렇지만 조상이나 신은 믿어. 그래서 그렇게 잔치를 열고 나좀 도와주세요야. 그리고 쉬운 말로 나 좋자고. 또 내가 좋으면 나를 믿고 따라오고 나를 의지해 주시는 많은 신도분들도 다 좋자고 해. 이 얘기를 거창하게 얘기한 거는 너희들도 반무당이라는 거야. 너희들은 그냥 종교가 틀리고 믿음이 틀리더라도 많고 많은 직업 중에서 많고 많은 세상의 인연 중에서 너희 둘이 만난 것도 이유가 있는 거고 또 그런 일을 장사를 하는 것도 또 이유가 있는 거고 너는 절대로 남 밑에서 있을 수가 없어. 풀빵 장사를 할 망정 네 장사를 해야 돼. 생긴 건 이쁘장한 게 천에 없어도 여잔데 너는 근성이 남자야. 그래서 자존심도 드럽게 강해. 그래서 누구한테 힘든 척도 못하고 맨날 파리 날리고 장사 안 되는데도 잘난 잘 되는 척하고 살아야 되거든. 그게 너의 본성이거든. 근데 열심히 해. 안주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맛이 없는 것도 아니야. 그렇다고 해서 니네 가게 터 자리가 너무 사람이 안 다니고 그럼 생뚱맞게 나쁜 자리도 아니야. 근데 왜안 될까? 딱 그거야. 너도 조상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거기 터에 계시는 터주 신들도 있을 것이고 또뭐 옛날 집안에 껌좀 씹는 집안일 것 같아. 니네가 선대부터 좀 복잡한 거 보면은 좀잘 살아야 바람도 피고 마누라도 하나 둘 두고 사는 거야. 그런 할아버지들도 계신 거 보면은 너네 선대들은 좀 뽀대가 나신 것 같아. 근데 너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 그리고 너희 부모님 세대 뭐 거기 가서 조금 기울긴 했지만 아무튼 사연이 굉장히 많은 집안이라는 거지. 너도 아무튼 조금은 존중하고 살라는 거야. 거기에 너도 삼재고 네 친구도 삼재야. 삼재가 뭔지 알잖아. 네네. 말 그대로 간단해. 그냥 3년간 재주가 드럽게 없어요. 이게 맞아요. 삼재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게 겹겹이 있어. 그러면 내 운세가 사납고 내 친구가 사나워. 안 좋아. 근데 어떻게 장사가 잘될 수가 있어? 그러면은 안 돼. 그러니까 3년간 그러면 죽을 써야 되냐는 거지. 그래서 필요한 게 고사나 그런 거라는 거지. 내 운세가 사나우니까 그 터에서 아니면 너희 조상 중에 장사하고 영업하셨던 그런 대감님들의 그런 보이지 않는 존재들의 도움을 받고 살라는 거예요. 그냥 하지 말고. 너희가 하는 거는 너희들은 선무당, 반무당, 무당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그 터에 여신이 계신지 남자가 계신지 거렁뱅이가 계신지 자살기가 있는지 허망하게 억울하게 가는 원혼기가 있는지 아니면 뭐 부산이니까 물에 빠진 수살기가 있는지 모르잖아. 누가 와서 먹는지도 모를 거고, 누가 도와주는 귀신인지도 모를 거고, 그래서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한 번쯤은 그렇게 빌고 살아. 예지 없어. 너의 촉은 정말, 그러니까, 손님이야. 제가 그냥 무료 안주 있잖니, 뭐 오뎅 국물만 계속 추가해서 먹을란지, 제가 맥주를 먹을란지, 응? 그리고 제가 또술 먹고 진상을 피우지 않을란지 너는 네 가게 들어오는 순간부터 너도 모르게 느껴져. 진상 같은 애들은 괜히 긴장하게 되고 술 그만 먹고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아, 여지나 틀림없어. 더 계속 끝까지 먹고 결국은 뭔 하자가 됐건 아니면 옆에 사람 손님하고 됐건 뭐가 됐건 꼭 진상을 부리는 거. 귀신같이 넌 느껴. 그건 뭐냐면 네가 무당이 돼도 관계가 없다는 정도로 강하다는 거야, 신이. 근데 신이 강한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하고 산다는 거야.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야. 모든 사람들이 다 고사를 지내고 그래야 되는 건 아니야. 근데 너는 고사 지낸다는 거는 공들이고 빌고 산다는 얘기야. 그리고 장사할 때도 그렇게 맨얼굴로 하진 아니죠. 않지? 예, 맞고요. 머리도 단장님 근데 오늘 왜 이렇게 하고 왔어? 아, 급하게 이게 온다고. 무당집에는 그렇게 하고 와도 된다고 용군 TV가 그러대? 아니요. 그런 건 아닌데. 평상시 화장하고 일할 때만 해갖고. 야, 그리고 뻔뻔하게 무료 점사 보러 오면서 예?
너무 급하게 온다고 제가 늦어갖고 친구랑 약속 시간 늦어갖고 급하게 온다고. 참고로 삼촌도 남자라 이쁜 여자 좋아한다. 아, 네. 다음부터 오면 네, 화장 좀 하고 다닐게요. 조금만 발랐으면 이쁠 걸. 또 궁금한 거 물어. 가게 말고 다 계시고 결혼은 했었어요. 그치? 네. 근데 지금도 외롭고 그렇지 않지? 이혼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혼했는데 예, 외롭지 외롭지 않아요. 않지. 저 너무 행복해요. 웬거 같아. 예? 그거야. 네가 갑이니까. 결혼이라는 걸 하게 되면 그래도 세상이 아무리 세상이 개화가 됐어도 남녀 평등이라 하더라도 결혼을 하게 되면 여자는 갑에서 을이 되거든. 그렇잖아. 근데 너는 을이 되고는 살 수가 없는 사람이야. 돌아오길 잘했고, 근데도 지금은 뭐 누가 하나 보이긴 한다야. 네. 너 좋다고 하는 녀석이 있나 보다. 네. 결혼을 하지 말거라. 아, 네. 몇 살이니 걔는? 저랑 동갑이에요. 애는 착하고 좋다. 근데 걔도 굉장히 외로운 팔자예요. 아픔이 많은 애 같다고. 맞아요. 혹여라도 걔가 정말 끝까지 남아 있으면은 셋 좀 결혼하고 그냥 결혼하지 마. 정말 걔하고 평생을 하고 싶다 생각이 되면은 걔네 집안 조상님, 너희 집안 조상님 꼭 합의가 된 다음에 우리가 그거를 갖다가 우리들 굿 용어로는 혼인여탐이라고 해. 조상들 먼저 고하고. 조상들끼리 먼저 합의가 되고 그래야 헤어지지 않는다. 그냥 얼레벌레 한놈 같으면은 치아버리라고 하고 싶은데 아이가 사람이 좋다. 그리고 그 녀석이 가시네 근성이 많아. 기집애 같다는 거야. 내면은 그래서 너한테 어떻게 보면은 잘해줘. 걔도 상처가 많은 애니까. 꼭 그렇게 그러니까 조상이 없다 귀신이 없다 이렇게 하지 말고 전문적으로 한 번쯤은 전문적인 사람들한테 의뢰하고 해. 좋겠다 너는 결혼도 한번 해보고 삼촌 그것도 못 해봤는데 많으시는 거잖아요. 삼촌도 하려고 그랬어 실은 19년 전에 36에 결혼하려고 그랬는데 10월 25일 날 결혼식 날짜를 잡아놨는데 8월 26일 날 무당이 됐어. 그 바람에 못 해봤어. 그렇게 안타까워하지 마. 아니요. 더 좋은 데 가시잖아요. 지금은 잘 살아. 그러니까 그때는 그래도 지금은 더 행복하신 것 같아요. 아무튼 지금 삼재이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내 운세가 좋을 때는 세상의 중심은 나야. 내 운세가 좋을 땐 모든 게다 좋아. 장사도 잘 되고 모든 가정적인 일뭐사뭐 인간 모든 게다 좋아. 근데 내 운세가 사나울 때는 모든 게안 좋은 거예요, 반면에. 그럼 내가 안 좋을 때는 어떻게 해? 보이지 않는 존재들의 힘을 빌리라는 거지. 도움을 받으라는 거지. 간단한 이치. 하물며 신을 섬기고 있는 무당도 그렇게 큰 돈을 들여가면서 구슬하잖아. 우리 신들은 조상님들은 잊지 마라. 내가 하나를 드려. 10개를 주셔. 그걸 알기 때문에 삼촌이 그렇게 큰 돈을 써가면서 해마다 하는 거예요. 그런 맥락을 조금은 알고 살아. 안 보인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야. 힘내고, 아무튼 좋은 날. 또 그리고 또, 이 부산 쪽에 부산에서 하는 거일 거 아니야. 그러면 부산은 또 관광도시잖아. 이제 또 이제부터 이제 좀 있으면 휴가철도 되고 이럴 때 한몫 잡아야 되잖아. 지금 벌어야 어떻게 보면 1년을 살고 뭐 이런 게 부산의 특성화되어 있는 도시인데 서둘러서 고사라도 꼭좀 하고 살아. 가라. 감사합니다.